의료 1차 시험 발사 왜 실패했을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바로 통 안에 46초라고 해. 통 안에 46초? 46초. 잘 들어봐. 자, 누리호는 총 3단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 그중에서 1단이란 2단은 잘 작동을 했어, 정상적으로. 네? 그런데 결국 마지막 3단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야. 누리호 3단 꼭대기에는 1차 시험 발사 때 위성 모사체가 실려 있었거든? 그런데 3단 엔진이 정상보다 46초 일찍 꺼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상 궤도에 위성 모사체가 속도가 부족해서 올라가게 됐고 결국 속도가 부족해서 해상으로 떨어지고 최종 발사에는 실패를 하게 된 거야. 40초 때문에. 46초. 아, 46초 때문에. 46초. 그 이유를 알고 있어서 실패는 아니지 않나? 실패라는 단어를. 근데 이제 내가 여의도에서 그 누리호 발사 중계하는 날 그때도 악플이 좀 많이 달렸어. 물론 아니 어떤 악플이 달린 거야? 그러니까 그 악플 자체가 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뭐 12년간 들어간 2조의 예산인데 계속 이제 뭐 2조 내 세금 2조가 폭발한다 뭐 이런 악플들. 일부 그런 악플들이 있었고 아니 이걸 볼 때마다 나는 너무 아쉬운 거야. 사실 이거 12년이라는 것도 잘 모르지 않았어? 그렇지. 모든 기사가 이제 막 2조 원만 강조를 해. 근데 이 우주 기술 어느 나라도 갖기 힘든 그 기술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큰 돈이 아닌 거야.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고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하거든. 우주복을 이제 만들어 나사가 이제 달에 가기 위한 이때 만드는 우주복이 지금 4,800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됐고 앞으로 내가 알기로 한 7,600억 이상이 더 투입된다고 알고 있어. 이 말이 뭐냐면은. 우주복을 만드는 데만 1조 2천억이 투입돼. 우주복을 만드는 데 1조 2천억. 우리는 발사대를 세우고 발사장을 만들고 발사체를 올려서 우주로 띄우는 데까지가 2조. 과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 큰 돈일까? 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진짜 정말 적은 돈이 아무것도 꽃도 아니네. 사실 너무 부족한 돈이고 너무 적은 인력이고. 그러니까 예산만 봐도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재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우주 개발 예산이 8,200억 정도래요. 근데 8,200억이라고 하면 되게 많아 보이잖아. 근데 우주 개발 선진국 7개국 평균을 봤을 때 얼마일 것 같아? 한 11조 4천억 원이 된다 그러거든? 우리의 10배야. 10배도 넘네. 우리는 그 선진국들의 10분의 1 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인근에서도 거친님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